CG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김영란법, 이 청탁금지법은 반발도 거셌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비리를 막는 효과는 있었는데요. 일종의 부작용에 해당하는 여러 업계들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정부 주도 개정안 작업이 통과됐습니다. 선물 한도 10만 원으로 올리고요. 경조사비는 다시 5만 원으로 내린다. 이런 균형까지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하기 시작하면 본래의 취지나 의미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규직, 이상한 말이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정도 되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처우는 어떨까요? 정규직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용 안정 등의 이유로 정규직처럼 여겨지고 있죠. 이 안에서 또 정규직에 의한 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이 어중간한 고용 형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요. 사회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단지 노동 유연성 문제나 기회의 불평등한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도민원은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풀려나오는 투기성 돈과 대출 막기 위한 정부의 뭐 또 다른 조치, 자본 규제 3종 세트 분석해 봅니다.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이 정부안이 올라오고 여러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이 개정안 두 번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액 한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립니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립니다. 앞으로 입법 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내년 설 대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 이런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어떤 점들 살펴봐야 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강규용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탁금지법 둘러싸고 사실 많은 이견이 있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나뉜 편이었는데 개정안도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단 두 번 만에 통과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제 지금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긍정적인 면과 좀 염려가 되는 면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긍정적인 면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꾸준히 이제 문제가 제기되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네. 이해가 다소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 바탕을 마련했다.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염려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인 개정 요구가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것이 이제 염려로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그간의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 쪽에 대한 해소는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이라는 좀 뚜껑을 열어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일단 네. 가장 도드라지는 게 지금 뭐 3, 5, 10, 55, 뭐 15, 10 여러 얘기 숫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핵심이 바로 선물액인데 10만 원으로 네.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이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의 일환으로서 네. 좀 깨끗한 사회, 국가 이렇게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네. 외국의 경우에는 이게 선물을 공무원한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료가 10% 50% 이상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많이 이 부분 우리 기본적인 사회적인 정서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것을 많이 이제 배려한 그러한 입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요. 네네. 10만 원은 현 상황에서는 물론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계속 두 가지 양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선물이 10만 원으로 오른 건 사실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랐지만 농수축산품 이외에는 5만 원으로 유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부도 사실 조심스러운 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께서는 이거 상한액 조정한다고 해서 본래 취지 후퇴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네. 일단은 뭐 본래 취지 후퇴하지 않고 또 후퇴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장 이 농축수산물에 관련된 이 농축산 화해 농가들 반색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네.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된 게 이렇게 반색할 상황인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간 여러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그간에 사실상 관련 협회들이 상당한 네.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국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다각적인 예리한 노력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인식이 사무실이 네. 상당히 깊이 이렇게 나름 뿌려박혀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좋은 지금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50이 지금 35로 바뀐 대신 끝에 15는 사실상 10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5만 원에다가 또 화해를 주문할 수 있으니까. 아. 결국에는 30식으로 개정이 됐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이게 금방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있을지 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 사회가 조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지 이것이 상당히 분명히 농축산이나 화해 업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네. 것은 분명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시장 조사 결과 이 여러 가지 좀 위축이 있었다라는 건 밝혀졌습니다만 앞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은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주고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조차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5만 원이자 10만 원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정청탁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 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설명보다는 또 이 뭐랄까요 숫자 논쟁처럼 흘러간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숫자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네. 숫자에 이제 메모를 대해서 거기에 숨어져 있는 취지 이것이 네. 제대로 이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현재 지금 1년 시행되면서 나름 많은 이 순기능들을 지금 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걸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다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지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너무 이제 숫자나 이런 것보다도 네. 좀 그런 취지들이 계속 살아나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업계의 목소리나 네. 선물을 주고받는 당사자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인 면 아니 이러다 보면 뭐 나도 힘들다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취지까지 흔들릴 만큼 법이 자꾸 이렇게 여론에 흔들리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요식업계 얘기가 이 법 시행될 때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한정식집에 네, 네. 김영란 메뉴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까? 뭐 네. 김영란 전 대법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네. 그렇게 될 정도로 말하는데 지금 아직은 이거 안 변했지 않습니까? 음식 식사 같은 경우 3만 원. 네네. 이것도 결국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틀림없이 이야기 요식업계에서도 상당한 그 국회를 찾아간다든지 등등 노력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이제 형평성이 문제가 아무래도 네. 될 수 있을 건데요. 문제는 지금 형평성을 유지했다 혹은 잃었다. 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무엇이냐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지 국민적인 정서가 기준이라고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국민적인 정서는 조금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네. 그런데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된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업계가 위축된 거는,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이번에 조금 완화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말씀하신 부분들도 지금 사실은 여러 국민들,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저희 YTN 라디오를 많이 듣고 계신데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개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우려도 있거든요. 네. 예. 그 시기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시기는 제가 보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속도가 조금 빠른 템포 다이나믹 코리아지 않습니까? 아, 네, 정책 요구가 빠르다. 그렇죠? 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빨리 돌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쭉 순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은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이것이 시작이나마 또 됐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인 것 같고 앞으로 미래의 한국을 바라본다면 좋은 효과를 계속적으로 가져오지 않 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그간의 좋은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셨고 또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들도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얘기까지 가졌습니다. 교수님 결국은 뭐 식대 3만 원도 좀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걱정들 얘기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네. 이 법 좀 어쨌든 개정이 일단 됐습니다. 한번 어떤 네. 방향으로 좀 이 법의 본질을 지키면서 좀 발전시켜 나가거나 혹은 뭐 유지, 보완해 할까요? 한번 재언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 법이 지금 사실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말고 부정한 뇌물을 주지 말자. 이게 기본적인 취지인데. 네. 이제 그렇지만 우리 정서가 있기 때문에 3만원, 또 개정된 10만원, 5만원, 요거는 우리 사회 상규상 허용을 하자. 네. 뭐 이렇게 이제 그분 틀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공무원과 왜 우리가 이제 4만 불이나 5만 불, 막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볼 때에. 네. 특정 공무원이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일 경우에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선물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업무와 관련해서 뭐 일정한 공무원들과 식사를 3만 원짜리 한다든지 또는 네. 선물을 10만 원 한다든지 그것이 비록 뭐 농축 순산물을 하더라도 네네. 또는 뭐 축의금을 5만 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진국은 없거든요. 네.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 경우 한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 정도 네네. 되는데 공무원과 3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런 것들을 비용을 사용을 한다. 그런 경우는 도저히 없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네. 이게 조금 액수를 더 점진적으로 낮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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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게 직무와 관련되더라도 네네. 이러한 비용을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법의 취지는. 그렇죠. 예, 사회적인 이제 우리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쓰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액수를 더 줄이고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법에 해당하시는 분들 누군가를 만나는데 선물 10만 원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들 그렇죠. 투명성 고려하면 교수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는 이런 논의도 필요 없을 만큼 좀 부정청탁 자체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강기용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감사전 코너를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자나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구매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두 번째 인터뷰 이야기인데요. 바로 무기계약직 이야기입니다. 무기계약직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정규직을 설명할 때도 쓰는 말이거든요. 일반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직 근로자 사이에 있는 애매한 직종인데요. 고용 기간 측면에서 본다면 정규직이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약직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임금 또 승진 이런 여러 가지 보상 체계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이 큽니다. 오히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가깝거나 혹은 비정규직보다 못한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에서는 특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무 실태 심각하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 메트로라든지 여러 공기업들 또 민간기업에서도 무기계약직들의 어려움들이 호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직종일까요?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그 사이쯤에 있는 무언가인데 그 무언가가 또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고요. 혹시 지금 무기계약직이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요. 2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애청자 0140 번호 쓰시는 분은요. 참 웃깁니다. 왜 받아먹습니까? 서로 같이 사먹으면 되지. 사실 이게 상식이거든요. 김영란법 상식에 다가가는 중간 과정이면 하는 생각 드네요. 2부 광고 듣고 와서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3시 28분 52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 뉴스가 빠지지 않을 수 있을 막 빠지면 안 될 만큼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급등락 여전하네요. 네, 요새 매일 가상화폐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워낙 관심 뜨겁고 또 정부도 이제 뭐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나 고민이 깊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다시 하락세로 들어섰거든요. 지금 뭐 룩셈부르크에 있는 비트스탬프에서 거래된 가격 보니까 어제는 17,000달러를 찍었다가 오늘은 16,0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 선물 거래도 보니까 장중에 급등하면서 거래가 중단된 사태도 벌어지고 이랬는데 네. 그 열기 자체도 좀 식어가는 모습입니다. 거래 첫날 비트코인 내년 1월 인도분이 4천 개 가까이 거래가 됐는데 오늘은 한 300개약도 안 된 수준에서 이제 거래량이 되게 저조한 모습이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세 보니까 3시 27분 기준으로 1,917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새벽에 1,970만 원까지 올랐다가 좀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지금 당국에서는 뭐 규제하겠다 뭐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네. 뭐 거래를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뭐 그렇게 급락하는 모습은 아닌데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가 되더라도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에서 거래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에 이런 정부의 규제가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정부도 조금씩 중심을 잡아 나간다 이런 인상도 있는데요. 좀 규제안이 더 구체화되는 것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갈수록 확대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왔네요. 네, 오늘 통계청이 2007년 한국의 사회 동향 자료 이걸 공개를 했는데요. 네. 여기 보면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1년간 중졸 이하 학력자의 임금은 144% 올랐지만 고졸자 임금은 16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종사자 임금은 186% 증가했습니다. 네. 절대 금액으로 보면 1995년에는 중졸 이하의 월급이 78만 원, 고졸은 86만 원, 전문대졸은 94만 원, 대졸 이상이 126만 원이었는데요. 네. 2016년에 보니까 뭐 중졸 이하는 191만 원, 그리고 고졸은 231만 원, 전문대졸이 263만 원, 그리고 대졸 이상은 362만 원이었습니다. 네. 대졸자에 대한 임금 풀이면 자체가 큰데다가 이게 또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증가하면서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전공 분야별 취업률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의학 계열이 83%로 가장 높았고요. 공학 계열도 71%, 뭐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는 뭐 사회, 자연, 예체능, 인문 계열 순이었고요. 교육 계열이 50.8%로 가장 낮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그 학력별 격차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들 반드시 대학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그중에서도 좋은 대학, 좋은 과 보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률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한국 사회동향 자료인데 1995년에 중졸은 78만 원, 대졸은 12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91만 원과 362만 원 차이가 어마어마하군요. 맞벌이 부부에 대한 통계도 나왔네요. 네, 이 같은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아마 여성들이 들으면 좀 화가 날 만한 내용입니다. 네네.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의 부모 도움을 훨씬 많이 받지만 네. 용돈은 남편의 부모에게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아, 이거 불공평하네요. 네. 맞벌이 부부가 이제 처가 도움을 받는 비율이 지난해 19%였는데요. 네. 시댁 쪽, 그러니까 시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7.9%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 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남편 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에 비해서 약 2.4배에 달하는 건데요.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지원이라고 하면 청소, 뭐 식사 준비, 장보기 같은 이제 집안일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 돌보기 같은 이른바 도구적 지원을 적극 받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처가 도움은 2016년 17%였는데 이게 10년 새에 2%포인트 높아졌고요. 반면에 시가 쪽 도움을 받는 비율은 같은 기간에 6.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시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한 부부의 비율은 30.6%였는데요. 처가 부모를 지원한 비율이 24.9%. 그래서 이제 시댁 부모를 지원한 비율은 높았다는 거죠. 예, 고생은 장인 장모가 하는데 용돈은 본인 부모에게 더 준다. 이 남편분들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당부 자료도 내놨네요. 어떤 일입니까?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서울중앙지법 첨단 범죄수사 1팀 수사관이라면서 네. 이제 받으셨군요. 네,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총 한 세 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명의를 도용해서 누군가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뭐 보이스피싱 수법도 유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금감원이 자녀나 부모 이름을 대면서 납치했다라는 협박 전화로 보이스피싱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면서 주의를 당부하는 자료를 냈는데요. 협박범들은 대부분 뭐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으면서 피해자 자녀를 당장이라도 살해할 것처럼 이제 심리적으로 몰아붙여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네네.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부모를 납치했다. 맞습니다. 부모 납치도 나오더라고요.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납치 빈자형 보이스피싱이 한때 이제 널리 유행했다가 좀 수그러들고 다시 이제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 빈자형이 주로 이제 유행했었는데 다시 최근에 이 납치 빈자형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감원에 따르면 납치 빈자형 보이스피싱이 올해 9월에는 이제 37건에 피해금이 1억 8,3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11월에는 92건, 규모는 5억 2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납치 빙자형은 사실 수법 자체가 악질적이고 피해 규모도 크다는데요. 이걸 안 당하려면 일단 자녀나 부모의 현재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좀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고요. 만약에 당황해서 사기범에 돈을 보냈다 이래도 신속하게 이제 경찰서라든가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내일 저희가 또 금감원과 이 코너를 마련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를 납치했다고 윽박 지르는데 전화 받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어머니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라고. 이 범인들 이거 정말 놀림감이 아니라 정말 지탄감이라는 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학력차에 따른 월급 차이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뭐 한쪽에서는 사실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또 중소기업은 국민난 겪고 있는 약간 좀 비정상적인 구조 자체가 사실 원인을 따져보면 과도한 임금차. 고등교육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이제 뭐 독일처럼 이제 장인이라든가 기술직에 대한 이제 그런 인정을 좀 해주고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노력을 좀 꾸준히 해야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참 목표는 명확한데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의 계급, 신분제는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있습니다. 앞서도 이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 얘기 나왔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엄연한 계급 신분이 사실은 있죠. 누구나 길을 쓰고 정규직이라는 테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중규직이라고 일컫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의미만 놓고 보면 뭐 정규직도 또 계약직도 아닌 중간 단계 정도가 되는 건데요. 최근 공공부문을 봤더니 이 무기계약직이 4년 동안 2배나 늘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건데요. 임금은 절반, 승진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또다시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 문제이고 또 해결해야 될까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부터가 사실은 흔히 쓰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뭔가요? 예, 무기계약직은 뭐 2등 정규직이냐 상층 비정규직이냐 이런 논란은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낀 존재인데요. 원래 이 개념은 정규직의 속성 중에 한 가지를 뜻하던 개념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정년이 보장되는 계약이 이제 무기계약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제 한 직종의 별도의 고용 형태라는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예전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지 못했었는데 기간제법이 제정되면서 2년까지 이제 제정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2년 이상은 계속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기업이나 기관들이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는 않고 그러나 계속 활용은 하고 싶고 그럴 때 비정규직처럼 대우하면서 계속 고용은 하는 이런 형태를 새로운 고용 형태로 무기계약직이라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스러운데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정규직스럽다. 참 개인에 따라서는 선택이 다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당장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을 텐데 뭐 여러 가지 회사 쪽에서도 일종의 타협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언뜻 보면 그래도 고용 안정이 있으니까 무기계약직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최악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좋을 수는 있는데요. 최악을 피한다고 해서 정규직처럼 어떤 기업의 일원으로서 기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라는 점 네.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신분제처럼 느껴진다라는 점이 사실은 무기계약직의 큰 함정이죠. 네. 임금은 조금 올라가고 기업복지 혜택에서도의 차별이 있고 승진도 정규직 코스와는 전혀 다르거나 전혀 없는 네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업무만 감당할 경우도 있는데 기회 자체가 봉쇄돼 있지 능력과 자격의 탓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네. 학력 간 차이를 얘기했는데 이 학력 간 차이나 이런 것과 비정규직 차별은 중첩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중간 단계 수준으로 그냥 고정되게 되는 그래서 승진과 임금 상승 없이 한 회사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버틸 만한 여력이 있느냐 이 고용보장이라는 것도 온전한 것이냐에 대해서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통 경제적인 면, 뭐 국가도 얘기하지만 생애주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아이를 낳게 되고 교육을 하게 되고 이게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교수님 무기계약직이라면은 이런 어떤 생애주기에 따른 대응은 자기가 버는 노동에서 버는 돈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주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이 높거나 아주 젊거나 여성이거나 학력이 낮거나 직종이 사무직 관리직이 아닌 다른 네네. 현업 직종이거나 이런 사람에게 이런 무기계약직으로 승진한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직종 그나마 오랫동안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될 사람을 네네. 그 처우로 하는 것이 그나마 개선 아니냐라고 하는 그 정도로 뭐 이것이 이제 타협책인지 그런 새로운 층을 만들어내서 비정규직 차별을 더 중층화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또 비정규직으로 계속 네네, 활용할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런 기업에게 이점이 훨씬 많은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 분야에 사실은 이런 형태 꼭 무기계약직이 아니라도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애청자 6365님 정말 문제입니다. 제 친한 동생도 애가 둘인데 무기계약직입니다. 일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는 두 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커가는데 요즘 투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들 힘내세요. 자 이렇게 문자들이 지금 올 정도로 흔한 상황이 됐습니다. 봤더니 공공부문에서는 벌써 4년간 두 배나 무기계약직이 늘었다고 하는데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 공공 부문에서 교육, 사회복지, 의료, 사회보험 서비스 등이 급증했습니다. 여기는 다 인력이 투입이 돼야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는 분야들인데요. 그쵸. 고용 창출의 보고와 같은 영역인데 이 네. 인력 수요를 모두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건비로 감당하겠다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네. 공공기관이다 보니 기간제법에 적용을 받아서 2년 이상 기간제가 또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네. 예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네. 기간제를 많이 뽑고 그것이 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공공부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되는 인력을 네. 당장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뽑다 보니까 증가하는 현상이다라고 볼 것입니다. 예, 이게 좀 비유는 어울리진 않지만 만 원짜리를 3천 원 내고 쓰겠다라는 심보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가 좀 뭐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서울 메트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던 분이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기사를 봤더니 같은 회사 안에 있는 정규직들이 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반대를 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무임승차 아니냐. 뭐 차별받는 거 당연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갈등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상시적이고 뭐 상시적인 일이 생명 안전을 다루는 업무가 이런 비정규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데 폭넓게 동의하면서도 네. 내 옆에서 벌어질 때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하다 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공개채용이라는 잣대, 공정채용이라는 잣대가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와 충돌하는 것인가 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넓은 의미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기회가 제한된 사람의 처우 개선에도 적용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차별받으면서 오래 기간 일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형식적인 시험 채용에 대한 잣대로만 좁게 해석될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뭐 정의론에도 나오지만 정의라는 것은 사실 아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 포용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정규직에게 이제까지 받았던 극심한 차별에 대해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발판을 조금 더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인데 네네. 그것을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이 만연한 사회에 그것을 내면화하고 거기에 물든 모습은 아닌 것인지 생각해 볼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정말 기회 차별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공채기수 이런 문화가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교수님 이렇게 무기계약직 정말 기한을 알 수 없는 뭐 희망고문 대부분은 인터뷰를 보면 정규직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거든요. 희망고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인데 해법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예, 그 우리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의 차별은 사실은 신분제적 차별로 표현하지 21세기의 신분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서 가장 비정규직 차별을 절감하는데요. 네네. 사람의 하는 일에는 신분이 있다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죠. 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차별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만 요즘은 애매한 칸막이를 쳐놓고 정규직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구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업무에까지 차별이 정당화되는 극심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까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다음에 직종이 아예 분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현업 업무나 뭐 저학력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차별을 해도 3분의 1 정도의 임금 수준이나 네. 이렇게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 합리적 차이를 설정하는 수준으로 조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차별 없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리를 내 자녀들은 또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0672님은 아파트 경비원이신데요. 임금 인상 적용됐는데 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줄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예. 정부가 출범하고 정확히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5월 선거를 치렀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간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라는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지 좀 읽어내야 되는데요. 다행히 화요일 날 이 코너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합니다. 경제도미노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또 다양한 대책들 정부가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자본규제 3종 세트 뭐 자본 규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좀 낯섭니다. 이게 뭔가요? 예, 아마 청취자들이 볼 때는 들을 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문재인 정부의 사실 가계 부채, 부동산 시장 대책,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대책을 사실 반영한 것이 이번에 이제 이 자본 규제 최종구 위원장이 되게 세 가지 경우를 좀 예를 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시중에서 3종 세트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는데. 네. 네, 이게 이제 보게 되면 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가계 부채를 좀 낮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산적 금융이라는 말을 최종구 위원장이 취임하고 사용을 했었었어요. 네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제 성장을 한다든가 네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 금융이 좀 그러니까 가계보다는 기업들 네. 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 이런 데다가 좀 이제 금융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과 관련된 것들 이 세 가지가 네. 이 자본 규제에 그대로 이제 사실 담겨져 있는 건데요. 네네. 첫 번째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LTV 비율이 네네. 높은 이제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이제 자본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은행은 이제 예금자나 시장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네. 대출 등 이제 자산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요. 네. 일반 기업들보다는 타인의 자금, 즉 부채를 가지고 돈놀이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는 그렇죠. 사업체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은행이 운용하는 자산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예금자나 은행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네네. 극단적으로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인 파산에 빠질 경우에는 네.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은 여러 규제를 받는데요. 대표적 규제가 이제 은행이 자산 운용을 하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네네. 그때는 자기 돈으로 자기 자신의 자본으로 해결하도록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청취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네. 혹은 뭐 BIS, BIS. 국제 결제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뭐 이런 용어들이 바로 그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자본 비율은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자기 자본이 분자에 있는 것이고요. 네네. 이거를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운영한 아니 은행이 운영하는 자산 중에서 자산별로 이제 위험성이 다 다를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은 자산은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를 하라는 얘기죠. 예. 손실 볼 가능성이 크니까요. 결국은 교수님 대출을 많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 경우에는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만약에 뭐 한 70% 받은 거하고 네네. 50% 받은 거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네네. 어느 게 더 그러니까는 그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네, 70%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자본을 확보해라. 아. 그 얘기는 결국 돈놀이를 그만큼 축소시키라는 얘기죠.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예대율 규제 강화는 네네. 예금 이제 대비 이제 대출의 비율인데 네. 이건 결국 뭐냐면 이제 가계 금융보다는 기업 금융으로 네. 좀 이렇게 차별화시켜갔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에 좀 금융이 좀 생산적으로 역할하라. 생산적 금융.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러니까 부문별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하겠다 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되게 경기가 좋을 때는 네. 은행의 대출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은행의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또 경기도 더 회복세가 더 빨라지고요. 네. 상호작용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주택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요. 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더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더 대출 받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상호 작용 메커니즘이 작용을 해가지고 네.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과열로 만들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좀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이 부동산 시장에 만약에 신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기 자본을 더 이제 그러니까 확보하도록 은행한테 요구하겠다는 것이 네. 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의 개념입니다. 예, 이게 참 지금 새로 도입되는 건데 뭐 스위스 사례를 들기도 하고요. 좀 애청자분들 들으시면서 좀 애매하겠지만 결국은 좀 요약해서 이 의미를 좀 분석해 보면 교수님 지금 사실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뭐 사상 최대 실적 내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상관없이 은행들이 좀 실적이 좋은 상황인데 은행들의 책임이라든지 역할을 좀 무겁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이제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네. 자기 책임을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화됐을 때 그러니까는 만약 공적 자금 투입하게 되면은 납세자들한테 네. 부담을 지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업 행태도 좀 이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고요. 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뭐냐면은 이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쉬운 장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은행이
은행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금융자원을 중개하는 역할인데 그것이 금융자원의 중개 역할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란 말이에요. 소득의 네. 증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좀 낮다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지적해왔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유인하겠다는 거죠. 네. 자, 이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낸 것들 여러 가지 세 가지 안이 미칠 영향도 큰데요. 그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교수님께 시간을 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희육사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언론에서 조금 들추는 것 같은 기분이 줄어든다, 드는데 걱정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4809님, 노동유연성 풀지 않으면 500인 이상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 안 만들 건데요 라고 했습니다. 예, 노동유연성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에 노동유연성이 있어야 생산성도 올라가겠죠. 좀 차별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106님은 정말 이 무기계약직으로 또 오행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좀 모두가 정규직처럼 우선시되는 사회가 언제쯤 올까 이런 내용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6817님 쭉 듣고 있는데 지금 현실 또 지금의 삶이 참 무섭고 진정 따뜻한 삶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함께 힘내봅시다 라고 응원 메시지 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9918님도 좀 계약직 같은 안 좋은 일자리는 빨리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에 직접 와닿는 경험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친구 아이들 키우면서 무기계약직이라 걱정 많으시다는 6365님, 또 9918님, 0672님, 아파트 경비원인데 또 감원 바람 분다고 걱정하시는데 이 세 분께 저희가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분 전환하시고요. 또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